뉴스 브리핑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 주방위군 주둔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당국이 군인들에게 위생상태가 엉망인 식사를 제공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ABC 방송에 따르면 주방위군의 70그릇 이상의 식사에서 금속물질이 발견됐습니다. 또한 12명 이상은 덜 익은 음식을 먹고 탈이나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미시간주 방위군 하사는 1월 6일 폭동 사태 이후 의사당에 배치된 군인들은 이런 문제들을 흔하게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복무 군인들은 대부분 빵 하나와 주스 정도를 제공받는다며 음식을 충분히 먹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부실한 급식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자 민주당 소속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는 육군 대장 대행에게 군인의 급식의 질을 개선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방위군은 ABC 방송에 보낸 성명에서 부실한 식사가 우려스럽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주 방위군의 식사는 워싱턴 DC 주 방위군과 맺은 계약 중의 일부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시간 주 방위군 1,000명에게 식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주 방위군이 오는 12일까지 의사당에 주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NTD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